이어서 구슬 계속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의회의 문제인데요. 의회에서 갈등하고 충돌하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법안이나 뭐 현안들을 어떻게 결정하냐, 의사결정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아닌가 하는데, 말하자면 다수결 중이냐, 다수당이 그냥 국민의 위임을 받았으니까 다수당대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소수당 의견도 반영한 합의 주의냐, 다수결 주의냐, 합의 주의냐의 갈등이다, 뭐 이렇게 해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또 강행이라고, 날치기라고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을 썼는데, 다수결 주의는 또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고요. 다수결 주의와 합의 주의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엄격히 나누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 의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최종 순간에 있어서는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걸 이렇게 딱 나눈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따라서 어떤 조항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헌법 개정은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좀 민주주의라는 게 좀 답답해 보여도 사실은 그러한 토론과 협의를 계속 거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또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를 거친 데는 필요하면은 투표로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뭐 표결을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합의될 때까지 끝까지 안 한다든가 그렇게 양단을 택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한 토의와 소수 의견의 반영은 꼭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결론을 내야 되겠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소위 당론에 따른 한 당의 우선 것이 강요되지 않고 소수 의견과 또 반대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과정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